시카고 대학의 핵물리학자들이 Bulletin of the Atomic Science라고 하는 잡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잡지의 표지는 항상 지구 운명의 시계라고 부르는 그런 그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947년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발간한 이 잡지는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12시를 지구의 종말로 설정하고 그 시각을 알려주는데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을 실험하였을 때입니다. 이때를 11시 5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2분 남은 것입니다. 9.11 미국 테러 때는 11시 56분, 4분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11시 57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악 때보다도 1분가량, 1분만 늦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때보다도 한 시각 1분이 가까워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로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인류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책들을 저한테 주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종말론자들의 예수 재림 사건은 모두 모두 불발로 그쳤습니다. 그럴수록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시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 종말이냐,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종말에 대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보다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무시무시하게 서술한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초대교인들은 절망이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소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거기에 서술된 그 무서운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적대자들을 물리쳐달라는 그런 기원입니다.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록을 읽으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관한 것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확립되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입니다. 종말은 영원한 심판인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힘이 약해서 현재 대적자들과 악인들에게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그들은 멸망이요, 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시기나 심판의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유일한 존재죠, 그죠?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등한히 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얘기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잘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있습니다. 11시 59분 뭐 그렇게 하는 심판의 시계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면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파종은 헛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대적자들이 나를 다스리며 쫓는 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딴전 피움을 계속합니다. 그리하면은 성읍에 연병이 돌고 대적자들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양식이 끊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고 성읍은 황폐화되고 성서가 황량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부됩니다. 최종 심판의 증거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일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시나리오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람왕 벳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어지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포위가 풀리지 않고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11시 59분 59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먹고, 네,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네, 그냥
귀찮다고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종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11시 59분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시각은 11시 59분 59초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심정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연민이 불일 듯이 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하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숙을 이룬 증거이며 드디어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위인 50명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15가지 특징을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미가 풍부하여서 동정심이 깊으며 그의 기본적인 감정은 사랑과 애정이다. 전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평범한 광범한 자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자기의 아픔으로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괜찮다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안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와는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사람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이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악인을 의인을 의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를 들어서 따지고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사가 불가하다고 항변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흐뭇해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로 많이 성숙하였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50명이라 과연 소돔 성에 의인 50이 있을까? 예. 아브라함은 결코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의인의 숫자를 45명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탄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낮춥니다. 예. 그 숫자를 낮춰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숫자를 낮추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 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을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대단한 계율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 가운데는 의인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둘째,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예. 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인을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의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만인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뜻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죠. 그죠? 예. 저도 하도 읽다가 있잖아요. 골치도 아프고 그래갖고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예. 이 도대체 얘가 하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것. 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강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협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의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의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예, 그 깊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 마음의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정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점점 잘,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퍼주고 망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가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런 사회 정의라든가 만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공 사례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성서학당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소개합니까? 예. 그런데 자, 세상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중에 하나를 행해도 그 사람은 흥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공의를 행하며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자연히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의 뜻을 구하는 사람. 예.
이 성경이 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별설교에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인을 위한 희생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기둥 가운데 그것을 충실할 때만이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게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뭐 12년 동안 벽면 참선을 했다는 등 뭐 종교에 열심히 했고 막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실수와 허점도 많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나타나셨어도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였고, 예,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하고 뭐 그럴 때마다 도와주셨고 개입하셨고 그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비록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도 언제나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는 자신을 교정하면서 지금까지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또 누구나 의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냥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결정과 내 마음가짐이 여러 사람들과 만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녀로 태어났으며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될 때는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자녀들에게 사회적으로 하찮은 부모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제프리 롱의 죽음 그 이후에 나오는 한 남자의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 가운데 섰을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행동, 말, 미워한 것, 도운 것, 돕지 않은 것, 도와야 했던 것 등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보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비로소 내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깊이 동정하시고 포근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체험을 한 어떤 남자의 증언입니다. 토마스 머튼, 잘생겼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부와 명성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고 침묵의 수도원, 겟세만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와 묵상, 노동에 끝도 없이 침잠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침묵의 수도원, 그래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기도와 묵상과 노동에만 집중하는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비로소 무엇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으며 무엇이 우주가 산산이 깨어져 부서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가 하는 오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진실어린 내 기도가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고 온 우주가 깨어지는 것을 막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현재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구온난으로 무지막지한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산에 가서 이렇게 푸르른 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가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만큼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온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들이 애타게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뭐 세상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구의 난제가 산적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 두려움, 불평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뭐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더욱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에 힘쓰고 진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요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하시고 서울을 사하시고 복의 통로가 된 나를 통하여서 그 난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복의 통로인 나는 그러면은 영육간에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문제들이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이 되거라 하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이 서울이 망하지 않고 우주가 깨어지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의인이 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들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